최근 국내에서는 이른바 페리시치 논쟁이 일었습니다. 페리시치가 뛸 때 손흥민이 부진하고 페리시치가 공격수보다 박스에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일부 팬들은 페리시치가 손흥민에게 패스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이 이 음모론을 일축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수치가 첫 번째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의 지금까지 다섯 골은 모두 페리시치가 아닌 라이언 세세뇽이 뛰었을 때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섯 골이 두 경기에서만 나왔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매경기 그랬으면 몰라도 겨우 두 경기를 갖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해서도 풋볼 런던은 반박했습니다. 페리시치가 에버튼전에서 손흥민에게 자주 패스했다고 강변한 것입니다. 특히 두 선수는 초반에 여러 번 매우 잘 연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페리시치의 결정적인 패스를 손흥민이 날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반전 페리시치가 손흥민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했지만 손흥민이 헤딩을 잘못하는 바람에 공이 그의 어깨를 맞고 픽포드의 팔에 튕겼다는 것입니다. 또 페리시치가 박스 안에 자주 있는 것은 콘테 감독의 방식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4-3에서 케인의 양쪽에 있는 두 선수는 10번처럼 중앙을 가로지르며 바깥쪽으로 뛰고 역추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콘테 시스템에서는 어떤 역할도 특정 방식으로 설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면 손흥민이 더 많은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또한 그가 더 많은 골에 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합하면 손흥민이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는 것은 페리시치 때문이 아니라 콘테 감독의 전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풋볼 런던은 페리시치는 콘테가 보기에 세계 최고의 윙백 중 한 명이며 토트넘에 매우 중요한 선수다. 에버튼을 상대로 다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인 손흥민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이제 초기 단계다. 둘 다 서로의 게임을 배우면서 이해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콘테 역시 페리시치는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플레이했다. 페리시치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조금 애를 먹었다. 그에 대한 나의 기대는 오늘과 같다. 라며 페리시치를 전폭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최근 토트넘의 전 감독이기도 했던 팀 셔우드는 콘테의 축구를 비판했습니다. 셔우드는 프리미어리그 프로덕션즈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 팬들이 콘테의 축구보다는 라이벌 아스날의 경기를 보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콘테의 수비 지향 축구에 태클을 걸었습니다. 토트넘은 어기적거리며 승점을 챙기고는 있으나 그들의 축구는 승리하기 위한 지루하고 수비적인 접근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스널은 매우 공격적인 축구를 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셔우드는 토트넘 팬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미켈 아르테타와 아스날 선수들이 펼치는 축구 브랜드를 보고 싶어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진인 손흥민과 케인을 데리고 제대로 된 축구를 하지 않자 케인까지 동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토트넘은 1427억이면 케인을 방출할 수도 있다는 최후의 수단을 내놓았습니다. 토트넘은 케인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적절한 이적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인 17일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은 2023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케인의 이적을 8,800만 파운드에 승인할 수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입니다. 토트넘 유스 시절을 거치고 2014년부터 주전으로 도약하기 시작한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만 3번이나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즌도 팀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9골 1도움을 올리고 있는 케인은 홀란드에 이어 득점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케인의 역할은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닙니다. 낮은 진영까지 내려와 양쪽 윙으로 공을 뿌려주는 플레이메이킹 역할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속도가 빠른 손흥민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콘테 감독도 케인의 입지를 확실하게 정해뒀습니다. 하지만 케인은 토트넘과 계약 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으면서 이적설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이 케인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뮌헨은 최전방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를 1차 그의 클래스와 걸맞은 선수를 케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독일 TG에 따르면 뮌헨은 케인을 영입하기 위해 8,800만 파운드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풋볼 인사이더의 폴 로빈스는 토트넘이 어쩔 수 없이 케인을 판매해야 하는 최후의 상황이 온다면 케인을 팔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게 된다면 토트넘은 그야말로 대격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케인이 떠난다면 그의 단짝 파트너였던 손흥민조차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의적절하게 손흥민 또한 최근 다시금 묘한 이적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최근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거금을 들여서 데려온 새로운 영입생에게 매우 실망했습니다. 1억 유로의 주인공 누네스는 최근 맨시티전에서 골에 눈이 멀어 살라의 노마크 찬스를 무시하고 플레이했습니다. 살라는 폭발하면서 짜증을 냈는데 누가 봐도 누네스가 탐욕을 부린 장면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누네스는 리버풀의 최악의 플레이를 선사했고 클롭 감독의 인내심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리버풀과 맨시티전 이후 팀을 우선시하면서도 절제된 슈팅으로 골을 많이 넣는 손흥민이 조명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손흥민의 리버풀 이적설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며 그저 루머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지속되었지만 올 시즌 초에 리버풀이 부진하자마자 스카이 스포츠 전문위원 크리스 보이드는 손흥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빅클럽에서는 여전히 손흥민을 영입할 이유가 또 나온다는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토트넘에서 콘테 감독의 손흥민 활용법이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토트넘 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감독들도 콘테의 손흥민 활용법에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특히 손흥민의 역습에 매번 고통을 삼켰던 펩은 현재 손흥민이 윙백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박장대소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이 맨시티 킬러가 된 결정적 이유는 손흥민이 역습을 하고 침투를 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현재까지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의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7골, 최근 8차례 맞대결에서 6골을 넣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수비수인 디아스와 워커가 협력 수비를 펼쳤지만 손흥민은 번번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허물며 맨체스터 시티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맨시티에게 알고도 막지 못하는 선수가 된 것입니다. 이에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손흥민을 오프사이드 트랩에 가두려던 시도는 형편없이 실패했다라며 맨체스터 시티는 5년간 늘 비슷한 패턴으로 당했다고 꼬집었고 맨시티는 이제 손흥민과 경기를 하는 것조차 싫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맨시티를 리그에서만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펩의 챔피언스리그 무관 역사에서도 손흥민은 빠질 수 없습니다. 때는 2018-2019 시즌 8강전. 당시 맨시티는 한 수 아래로 여겨지는 토트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맨시티는 1차전 원정에서 손흥민에게 결승골을 헌납하며 0-1로 패했습니다. 돌아온 2차전 홈경기에서 전반 4분 만에 터진 라임 스털링의 선제골로 반전에 시동을 건 맨시티는 전반 7분과 10분, 3분 간격으로 손흥민에게 연속골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맨시티는 클럽의 염원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펩은 현재 콘테의 손흥민 활용을 보면서 박장대소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과르디올라는 손흥민을 콕 집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펩은 토트넘은 최고의 무기인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손흥민은 우리에게 항상 고통을 주는 선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프라이드가 강한 펩이 정말 이런 말을 한 것이냐며 놀랐고 어느 팬은 지금 와서 보면 최고의 무기를 이상한 곳에 쓰고 있는 콘테의 전술을 비웃는 것처럼 들린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는 메뉴전에서는 콘테가 손흥민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손흥민의 경기를 보기 전 기대방 걱정반입니다. 한편 토트넘이 김민재를 영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영국 매체가 전했습니다. 구신민은 토트넘은 나폴리에서 훌륭한 출발을 하고 있는 김민재를 두고 초기 관심을 쫓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구신민은 2020년 9월 토트넘이 중국 베이징과 한 소속이었던 김민재에게 관심이 있다며 손흥민과 영입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1천만 파운드 이적료 지출을 꺼려했고 그 결과 김민재는 이듬해 여름 튀르키예 페네르바체와 계약했습니다. 토트넘이 김민재를 영입할 기회는 또 있었습니다. 김민재가 지난 시즌 페네르바체에서 맹활약하면서 나폴리를 비롯한 여러 빅리그 구단들이 관심을 보였을 때 토트넘도 그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 복수 매체들은 토트넘이 김민재를 관찰하기 위해 스카우터를 파견했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필요로 하는 왼발 센터백 영입의 우선순위를 뒀고 김민재는 나폴리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구신민은 토트넘은 김민재와 계약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손흥민에게도 김민재를 영입하라는 요청을 듣지 않은 이를 사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생튜브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 전하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